영의산막도속단탐진체상문불법성 근수계정해향수제부락불태보리심 결정생안양속견나이미다분심변진찰 강도제중생하여지다나 타불. 우리 불교는 무슨 행사, 무슨 기도, 어떤 정진을 하더라도 먼저 참회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발언을 해야 돼요. 발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저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부자 되고 소원 성취하고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원인 줄 알지만은 그건 하나하나의 개인의 욕망이에요. 욕망인데 원이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수행의 목표, 계획이 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모든 불보살님들이 원 없이 성불한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오. 여러분들이 연세가 높은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그 말년이 되면은 이 몸을 바꿔가지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태어나는 걸 바라고 원하느냐. 그러면은 모두가 다 극락세계가 태어나기를 발언을 해요. 그 부처님 세계는 극락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다섯 개의 그 부처님의 세계가 있는데 동쪽으로는 마늘 세계가 있어요. 마늘 세계에는 12상원, 12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을 남김없이 성취를 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앓는 모든 괴로움을 약사가 약을 줘가지고 병을 다 나사주듯이 일체 모든 중생들의 약사가 되겠다고 원을 세웠고 그 원이 다 성취가 돼가지고 그 약사일의 부처님이 되시가지고 마늘 세계를 건립해가지고 교화 중생을 하고 계시요. 그런가 하면 남방에는 환희 세계. 환희라 그러면 뭐냐? 아주 기쁘고 즐거운 것을 환희라 그래요. 그래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걸 환희용락한다 그러거든. 그 즐거움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에는 극락 세계. 극락 세계가 아닌 모든 세계는 낙이 극에 달하는 세계가 하나도 없어요. 극락도 극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은. 그래서 어찌 극락도 없고 극고도 없느냐 그러면 중생들이 극선자도 존재하지 않냐고 극악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선하고 착하다고 가까이 해보면 그 사람에게도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또 이제 못됐다고 멀리 해보면 그 사람에게도 착한 면이 있어요. 내가 항상 이제 어디 법문하러가 한 번씩 물어보는데 만약에 내 생이 존재한다는 조건에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여러분 어제가 없는 오늘 있고 오늘 없는 내일 있고 작년 없는 금년 있고 금년 없는 내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없지요? 어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이 오게 돼가 있어요.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이 있고 금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은 또 오게 돼가 있어요. 그와 같이 전생도 존재를 했기 때문에 금생이 있고 금생도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생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생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내생에 가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면은 지금 사는 남편하고 또 부부가 되고 싶은 분이 있거든랑 한번 당당하게 손들어 보세요. 응? 그래 몇 분 없지요? 그래 근데 왜? 여러분 그러면 시집 올 적에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왔나요? 응? 좋아서 왔나요?
좋았었지요. 좋았었으면 끝까지 좋아야 되지. 좋아서 보이게 살아 보이게 별거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 말씀 아니야. 그래서 나무밥에 콩이 굴 닦고 나무 신랑 어지간히 좋은 그때 더 살아보면 그놈이 그놈이여 다 똑같아. 그런데 불교의 인연법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부부가 돼요. 가장 소중한 인연 부부가 되거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귀한 소중한 인연이었기 때문에 금생에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금생에 또 한평생을 살면서 찢고 뽑고 해가면서 한평생 인연을 더 맺어놨기 때문에 내 생에 가가 부부가 되는 것은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금년에도 또 이제 뭐 몇 달 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지만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이제 뭐 참 기초적인 게 뭐여? 지방 기초의원 아니여? 그거 하나 당선되기보다가 100배 이상 더 쉬운 것이 지금 사는 부부하고 부부가 되는 거요. 그건 뛰는 동생이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 만약에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생사를 초탈해야만이 모든 인연이 다 끊어지고 지금에 맺어놓은 인연들하고 다시 안 만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전에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부부하고 내 생애가 또 부부가 되는데 더 들어온 것은 바뀌게 돼요. 남자는 여자로 바뀌어오기가 쉽고 여자는 남자로 바뀌어오기가 쉬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전생에 줬던 것도 있고 받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줬던 거는 돌려받고 받았던 건 돌려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또 주고받음이 있어. 또 이제 업을 지어놨기 때문에 줬던 건 받아야 되고 받았던 건 줘야 되는데 남자로 줬던 건 여자가 내가 받아야 되고 여자로 줬던 건 남자가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녀가 바뀌어 와요. 90% 이상 바뀌어 옵니다. 근데 우리도 뭐 남자 한번 내봤으면 안 좋겠나 싶으지만은 점차적으로요 우리나라 운세로 보이면은 여권이 한 500년 이상 더 발전을 합니다. 그것도 또 따지면 겁낼 거 없어. 그 뭐 내 생에 어째 남자로 태어나가 여자들한테 좀 시큰당하고 나면 그 다음 생 또 여자로 태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줬던 거 받고 받았던 거 좋고. 그래 불교는 인간 세상이 아무리 좋고 천상세계가 인간 세상보다도 더 좋다고 하더라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 타락이 돼요. 영원히 윤회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받기 어려운 사람은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주지스님이 이끄는 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가지고 인생 일대사를 금생에 해결해야만이 우리는 영원히 생사고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런데 전생에 출가할 복도 안 돼가지고 출가할 복도 안 돼가 할 수 없이 맺어놓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뒷바라지 아니라고 부부도 맺어놓은 인연이야. 부부간에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전생에 줬던 게 있기 때문에 받으러 왔고 전생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주러 왔어요. 자식 소중하고 귀하지요. 하지만은 그게 전부 뭐냐? 전생의 채권자들이 빚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자식은 채권자고 부모는 채무자요. 부모는 빚쟁이고 자식은 빚받으러 온 거예요. 평생에 갚아도 다 못 갚는 거예요. 다 못 갚거든. 그래서 항상 자식 종류라고 빚 갚다가 한 평생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럼 또 내 생애가 부모 자식도 또 바뀌게 된다. 그래가지고 줬던 거 부모가 내가 줬던 걸 자식이 내가 받아야 되고 자식이 줬던 건 부모가 내가 받아야 돼. 그러한 괴로움을 벗어날라 끄덜랑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 불교에서는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라밀이라는 말이 있어. 바라밀. 바라밀이라는 말은 인도 고대 용어고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도피안이야. 도피안. 이를 또 저피 언덕 아니야. 저쪽 언덕에 이른다. 그 말이요. 그럼 우리말로 하면 저쪽 언덕에 이른다. 저쪽 언덕은 어디냐? 큰 강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생사가 있는 세계는 찬, 이 언덕이라 하면 생사가 끊어진 영혼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저 언덕이야. 그러면 생사가 있는 중생계에서 생사가 끊어진 영혼의 세계, 열반에 이르려고 하면 이쪽에서 저쪽 가려고 하면 탈 것을 타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강언덕에서 저쪽 강언덕에 가려고 하면 배를 타야 건너갈 수 있잖아. 배를 타더라도 타고 가만히 있어가 안 가요. 그 배를 노를 지어줄 수 있는 사공이 필요한 거야. 그래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고 절에 댕기는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면 도피 안에 있어야 돼. 마하바냐 바라밀에 있어야 돼. 바라밀. 바라밀은 도피 아니라. 도피안 저 언덕에 이른단 말이야. 저 언덕에 가려고 그러면 배를 타야 되고 배를 타면 노를 지어줄 수 있는 사공이 있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은 이미 바라밀따를 성취하기 이해가지고 이제 대원사의 신도가 됐다. 그럼 대원사는 우리가 타고 저 열반의 세계로 건널갈 배라면은 주지스님은 건너다 줄 사공이요. 아이고 딴 자리는 뭐 정초기도에 뭐 입전을 갔다가 해전을 가가지고 부적인 하나 받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지역거라 하루 막 경을 두 편씩이나 일러 제끼 사니까 허리도 아프고 모가지도 땡기고 눈도 뭐 아프고 참 죽을 지경이다 싶으지만은 그게 나를 바람일달을 성취시키기 위해 준 하나의 방법이요. 방법 목표거든. 그래. 그래야만이 이제 참 우리는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데 금생에는 고마 여기저기 얽히가지고 그 뒷발해가지고 종로를 타니라고 목숨 걸고 공부할 기회가 없으니까 적어도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가지고 내 생에는 최소한이라도 평생에 절에 댕긴 공덕으로 오방열의 부처님의 세계라도 가야 돼. 가는데 그 가운데 서쪽에 있는 세계는 극락세계야. 즐거움이 극에 달한다. 인간 세상에 좀 즐겁고 행복한 것들 조금만 지나가면 괴로움이 닥치고 또 괴로운 것들만 조금 있어 보면 또 조금 즐거운 일이 닥치고 그래?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인생살이도 일생을 살아가면 수천 번 바뀌는 거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찰나찰나간에 생각이 바뀌.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결정지어가 짓는 업도 천차만별하듯이 과거에도 그렇게 해가 지어오는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기쁘고 슬픈 일이 함께 수반이 돼가지고 조금 기쁘다가 조금 괴로웠다가 뭐 조금 괴로웠다가 조금 즐거웠다가 자꾸 이렇게 변하는데 극락에 가면 괴로움이라는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는데 그 즐거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최상 극의 낙을 즐길 수 있는 데가 극락이요. 그러면 그 극락세계는 누가 건립하셨느냐 하면은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건립을 하셨어요. 아미타불 부처님은 저 극락세계를 참 건립해가지고 괴로움과 고통에 있는 모든 고해 중생들을 접인해가지고 극락세계로 데려가다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가지고 과거 세자제왕이라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적에 당신은 한나라의 임금이요. 임금인데 그때 세자제왕이라는 부처님이 출현했다는 말씀을 듣고 임금이 찾아가가 부처님을 친근하고 법문을 듣고 발심을 했어요. 이까지 그 임금 이거 하나의 업짓는 거고 임금이라도 해봐도 별거 아니고 괴로움이 끊어지는 게 아니야. 임금님이 걱정이 더 많겠어. 요즘 같으면 국무총리지. 옛날엔 정성, 영의정이 더 많겠어? 국민이 걱정이 더 많겠어? 임금님이 걱정이 더 많아요. 어? 왜? 나라 걱정, 국민 걱정. 요즘은 민주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말이야 자기네가 좋다고 찍어놔놓고 조금 잘못하면 막 온갖 말을 다 끌어다 붙이요. 며칠 전에 있다 보니 어떤 비구니스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럼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말이야 촛불 집회에 의해 가지고 탄생한 대통령이라는 불이 자꾸 난다고. 세상에 스님이 되고 어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부 이제 참 나라도 업이 있어요. 받아야 될. 그래서 시절 인연이 다 도래되어가 되는데 잘하는 건 눈에 안 보고 뭐 하는 거 벌리다 보이께로 말이야 내가 좋다고 찍어가지고 조금 잘못했다고 탄핵도 하고 내가 좋다고 찍어놔놓고는 말이라 뭐 촛불 집회에 의해 가지고 말이라 국회 탄핵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참 대통령을 탄핵시켜 뿌리고 촛불 집회로 인해가 촛불 집회 안에서도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선거 해야 되고 대통령 선거 하면 누구라 당선되게 내가 있어요. 불도 잘못 인간이 잘못해가 나고 날 때가 돼가 나고 태아물로면 태아물 업이 있어서 태아 먹는 거고. 다 그런 건데 그런 말씀 어찌 하세요?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가더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참 전부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은 전부 누가 죽었다 아이고 내가 받은 것도 아이고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요. 오늘의 내 인생은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전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야. 그 생각을 꺼트리 뿌리쓰면은 선악이 없는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실천해가지고 지어오는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또 오늘 여러분들이 찰나찰나간에 일으키는 생각은 미래생에 씨앗이 되고 그걸 꺼트리 뿌리면 씨앗이 말라 없어지는데 마음속으로 결정을 지어가지고 행동을 해서 실천해가지고 업을 지어놓으면 그게 전부 뭐가 되느냐 하면 내 생 인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건 미래생에 각본을 쓰고 있는 거고 미래생을 만들고 창조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에 살아가며 지은 업 한량이 없고 가시 없는데 그 업을 다 받으려고 하면 내 생에도 한량 없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업에 끄달려가지고 또 업을 짓는 그런 참 어리석은 중생이 안 될라거들랑 최소한이라도 극락세계라도 가라. 또 극락을 안 갈라거들랑 오방열의 부처님의 세계가 전부 그 앞에 붙어있는 세계의 이름을 보면은요 다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동방마늘세계는 거기 사는 중생들의 인생살이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보름달과 같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세계라고 동방은 마늘 세계라고 그러고 남방에는 아주 즐거움만 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세계도 한이 용약하다고 태어나기만 하면 그래 환희 세계라고 그러고 서방 극락 세계는 즐거움이 극에 달하는 세계라고 극락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미타불 부처님은 세자제왕 열애전에 참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해가지고 나라 임금이 출가를 하니까 나라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 나라 운영은 누구에게 맡겠나? 세자에게 양위를 하고 그래 출가를 했는데 비구가 됐는데 법명이 법장이야. 그래 이 법장 비구가 세자제왕 열애전에 48원을 세웠어요. 48가지 원을 세웠는데 그 48가지 원을 남김없이 다 성취해가지고 극락세계를 장엄해가지고 그 이제 참 접인 교화를 하고 있어요. 전부 극락세계로 맞아들여가지고 교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미타불님이 세우신 48원 가운데 대표적인 원이 어떤 원이라고 하면 18번째 원이요. 그건 무슨 원이나 심념왕생원이야. 평생에 불법의 인연을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크게 몇 가지 종류로 요약할 수 있는 것만 삼정치설에 보면 세 가지 중생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생이 뭐냐 그러면 부정치 중생과 사견치 중생과 정정치 중생이 있어요. 부정치 중생은 뭐냐 사람의 몸을 받아가지고 인간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아직 어떠한 종교에도 인연이 정해지기나 인연이 닿지 않은 중생을 부정치 중생이라 그래. 부정치 중생이라 그러고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불교적인 진리를 보면 전부가 사도고 그 외도들은 전부 사도여. 그래 그 많은 종교 가운데 불교가 스승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교를 제외하는 모든 종교가 전부 다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야. 타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야. 그러면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독교만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댕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피라야만이 신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고 하느님의 힘이라야만이 하느님을 믿어야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천당을 갈 수 있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거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신도 나는 아니잖아. 그렇게 타이 상대잖아. 상대는 전부 타야. 응? 자가 아니고. 그래서 상대의 힘, 타력에 의해서 상대의 구원을 받아가 신의 구원을 받아가 천당 가는 그런 종교야. 그런데 불교는 자력신앙 자각의 종교야. 내 스스로 불교를 믿고 그것을 부처님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 수행도 내가 합니다.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내 영혼을 영원히 생사윤회로부터 구제를 해가지고 대해탈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중생이 불교를 만나지는 못해가지고 업에 끄달려가지고 엄마 짓고 일평생을 살더라도 임종 직전에 숨 떨어지기 바로 전에 선우를 만나 착한 진리를 아는 벗을 만나가지고 겨우 교화가 돼가지고 10년만 염불를 해도 아미타불 부처님 10분만 부르고 숨 10분 쉴 때에만 아미타불을 불러도 아미타불 부처님은 그 중생의 간절한 소망을 알아듣고 간음새지 양대보살을 거느리고 판야용선을 가지고 판야용선에 태워가지고 첩인 중생 해가지고 극락세계 데리다가 연꽃 중에 하생시키는 그 이제 부처님의 아미타불 부처님인데 거기 10년 왕생원이야. 10년 왕생원. 거의 대표적인 원이야. 그 다음에 왕생을 해야 돼. 왕생 극락원이야. 두 번째 원이 왕생 극락하자. 극락에 가서 태어나자. 그 왕생은 가랑자 날생사. 가서 태어나자. 어디에? 극락에. 극락세계에 가가 태어나자. 그 말이야. 또 극락에 가더라도 극락도 중생이 염불을 많이 해가 가는 중생이 가는 극락이 있고 적게 해가 가는 중생이 있고 임종 10년을 해가 가는 중생이 있고 평생을 닦아가 가는 중생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은 염불 공덕에 있어 태어나는 단계가 틀려요. 그런데 극락도 아홉 단계야. 그걸 구품해상이라 그랬는데 제일 이제 임종 10년 매가 왕생 극락 하는 사람들이 가는 극락은 하품 하생이고 그 다음은 하품 중생이 있고 하품 상생이 있어요. 요 이제 이 삼품은 하생이고 중품 하생이 있고 중품 중생이 있고 중품 상생이 있어. 요건 중품 상생이고 그 다음에 상품 하생이 있고 상품 중생이 있고 상품 상생이 있어요. 그 극락을 가더라도 상품 상생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상품 상생원. 그 상품 상생을 해가 뭐 하려고? 아미타불 칭견하고 법문 듣고 숙이받고 다란이를 얻고 나가 마음대로 변화하면 무량수로 오래 살고 거기 가면 무량수야. 그 아미타라는 말은 번역을 하면 안은 무고 미타는 양수야. 그래서 그 아미타를 시간적으로 번역을 하면 무량수고 공간적으로 번역하면 무량광이야. 아미타불 그 부처님이 비춘 한량이 없어가 우주복계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비추고도 남는 거야. 그래서 공간적으로 무량광, 시간적으로 무량수야. 그래서 아미타불 부처님은 무량수열의불이야. 그래서 아미타불 부처님 모시는 법당을 무량수전이다 그래요. 무량수야. 거기 가면 우리도 무량수로 셀 수 없을 만큼 오래 살아요. 거기 가가지고 친히 아미타불 법문 듣고 아미타불 부처님부터 숙의를 받고 아미타불 부처님에게 숙의받은 공덕으로 다량의 힘을 얻고 나가지고 마음대로 변화를 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변화하면 무량수로 오래 살고
그 세계에 가면 나라는 소경 고집도 없고 청정 해중 맑고 깨끗한 대중들과 해중 성현들과 한자리에 함께 모여가지고 대승 법락을 수용하게 돼요. 그럼 거기 가면 결정 꼭 다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요. 극락세계. 그 다음에 북방에는 무세계.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고통이 하나도 없는 세계. 그 오방열의 부처님 세계가 마늘 세계는 보름달과 같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한의 세계는 즐거움만이 한의 용락하는 즐거움만이 가득 차 있고 극락 세계는 크게 달하는 즐거움으로 충만되어 있고 북방 무세계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세계고 중방 화장 세계에는 십신무예 피로자나분이 내 십신과 외십신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고 있어 가지고 법신을 다 증득하게 해주는 거요. 거기라도 가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금생에 안 되거든. 그렇게 금생에라도 대원선에 몸을 싣고 주지스님이 노를 지어준 대로 따라가면 도피안을 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 그 발언, 목표, 원을 여의지를 말고 이제 열심히 하도 금생에 하다가 안 되면 적어도 최하 못 가더라도 부처님의 세계에 가가지고 구경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오면서 지나간 과거에 법문도 안 듣고 절에도 안 댕기고 할 적에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미워하기를 눈에 가시같이 미워해가지고 저놈은 늙으니 왜 안 죽노? 그러면서 지었던 업. 죽도록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 가지고 생활 전선에 가가 상사들 눈치를 봐가지고 죽도록 노력하고 집에 온 선랑한테 손톱을 앉아서 길 가가지고 오장육부 바가지를 팍팍 긁어 제키던 업. 응? 그 다음에 이제 마주 앉아 웃음 낙담하고 돌아 앉아 군말하고 썩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 모략했던 업. 그 다음에 양심을 속이고 거짓되게 살았던 업. 이런 모든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업을 실로 이 금년 정월달 참회살림법회에서 자비도랑 참법을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일러삼이 뉘우치면 백급의 적집제가 1년에 돈 탕진한다는 거예요. 백급, 천급, 만급을 이루면서 지은 모든 죄가 풀무더기 쌓아놓고 불질러 뿜어 잿더미가 다 되고 풀의 형체도 없어지듯이 다 몰록놓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찰나찰나 간에 생각생각이 좋은 생각을 많이 일으키고 일으킨 좋은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용기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거들랑 꺼트리면 돼요. 자꾸 꺼트리고 비가 올 적에 처마 끝에도 보면은 낙수물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물과 이제 마주치면서 잃었던 물방구가 잃었다가 꺼지듯이 다급 성내에 지어오는 업대물을 잃었던 나쁜 생각은 일그들랑 꺼트리라. 물방구 꺼트리듯이 꺼트리라 말이야. 꺼지듯이 꺼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원을 세워. 좋은 원을 금년 한 해 무술년 12달 동안 365일 동안에는 어떤 불자가 되고 어떻게 실천을 하고 부모에게는 어떤 자식이 되고 자식에게는 어떤 부모가 되고 남편에게는 어떤 아내가 되고 동료 도반들에게는 어떠한 도반이 돼가지고 어떻게 불교를 믿어가지고 참 금년에는 내가 바라는 걸 다 원만히 이루겠다는 그런 훌륭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열 가지를 뭐를 쭉 일러놨는데 거기 어디 나오는 어떤 경제 나오는 말씀이요? 천수경에 있어요. 천수경에 있는데 천수경에 끝에 가면 열의 10대 발언문이라고 나와. 그지? 열의 10대 발언문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은 500대 원을 세웠고 또 이제 보현보살님 같은 분들은 열 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실천을 했고 약사회를 부처님 같은 분은 12가지 큰 원을 세워가지고 남김없이 성취했고 아미타불 부처님 48원을 세우셨는데 우리 교주 서가열의 부처님께서는 500대 원을 세웠어요. 500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그 500대 원을 남김없이 전부 성취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500대 원 가운데 대표적인 10가지 원이 있는데 그게 열의 10대 발언문이야. 열의는 부처님이야. 부처님께서 세우신 10대 발언문을 우리가 송주용으로 조속으로 독송하는 천수경에 편입을 시킬 적에 부처님께서 세운 10가지의 대표적인 원을 내 원으로 다시 우리도 부처님에게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앞에 뭘 두 자를 붙이는구만 원하라는 걸 붙이네요. 원컨대 나도 원컨대 나도 부처님이 요 원을 세웠더니 원컨대 나도 그래 원래 부처님 원은 영의 사막도 속단 탐진치 상무 불법성 근수 계정에 항수 제부라 불태보리심 결정생안량 속견아미타 분심변진찰 강도제중생이야. 그런데 이 열 가지 원을 부처님의 원을 내 원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또 다시 부처님에게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앞에 두자 원화를 붙이는 거야. 원컨대 나도 영이 사막도 인간 세상 태어나가지고 불법을 만났으니까 만물의 영장 인간으로 태어나가 불법을 만났으니까 이때 불법을 열심히 믿고 실천해가지고 길이 영원토록 사막도를 여의기가 원이다. 사막도는 어디냐? 지옥 아기 축생이야. 사막도에 떨어지면은요 벗어나기도 어렵지만은 다시 부처님 태어나도 부처님을 칭해놓고 법문 듣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에 부처님 왔다 걔가 소가가 법문을 듣겠나 마리가가 법문이 듣겠나 개가가 법문이 듣겠나 뭐 축생으로 태어나도 안 되는데 그보다 더한 악이 지옥은 더하지. 그래서 그러한 나쁜 갈래에는 길이 영원토록 여의기가 원입니다. 그래. 그러면 지옥의 축생이 가고 싶은 사람? 갈 사람 없지요? 영원히 안 가고 싶은 사람? 다 안 가고 싶지? 안 갈라카마? 안 갈 수 있도록 복을 지어야 되지만 갈 수 있는 거 지옥에 떨어진 세 가지 업이 있는데 그거를 영원히 끊어버려야 돼요. 뭘 끊어야 돼? 속단, 빨리, 속히, 몰록 끊어버리자. 뭐를? 탐진치. 그게 속단 탐진치. 탐진치는 뭐냐? 탐내는 마음. 탐도 물질뿐만 아니라 자, 처녀 때는 훌륭하고 멋진 신랑만 내가 가지고 그 이제 참 뭐 결혼해가 평생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도 일종의 욕망 아니야. 욕망은 다 탐이요. 돈 많이 벌어가 잘 사고 싶은 생각, 돈 많이 벌어가 좋은 집에 사고 싶은 생각. 응? 그렇지? 집도 이 세상에요. 요즘 시대에 세 가지 바보가 있대. 그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 바보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바보가 뭐냐? 내 인생 저당 잡히고 손자 외손자들 봐주니라고 갈 데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뭐 하는 여자보다 지 자식 키우느라고 평생 애먹고 욕받는데 그거 손자들 받아가지고 내 인생 거기에다가 다 걸어가지고 할 일 뭐 하는 사람 그것도 바보 중에 하나래. 지 자식 지 키우러 놔두면 돼. 근데 갖다 맡기는 거 왜 하노? 안 맡으려거든 내가 갈치 줄까요? 손자 보기는 싫은데 억지로 갖다 맡길게요. 내 손자니까 안 맡을 수 없어가 맡아가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거들랑요. 아들, 딸, 아들 갖다 맡기는 부모 오거들랑 딴 거 하지 말고 입에 밥을 요리하고 꼭꼭 씹어가지고 숟가락 요리로 베개가 미개 뿌리면요. 그만 제 애들 무슨 말 그리고 나쁜 균이나 감염이 돼가지고 뒤질 줄 알고 막 단방 내려간대. 응? 옛날에 다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 생각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요 참 우리가 불교가 성행이기 때문에 생활 용어 같은 것도요 용어 같은 거 그거 보면은요 안 해야 될 소리도 있지 있지만은 해야 될 소리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가 다 끊어져요. 하는데 상대방한테 마지막 인사하는 거 뭐를 크지요? 수고하세요. 그것도 안 써야 될 소리가 하나라. 고 받으세요. 노력하다 보면 힘들죠. 힘들면 거기 고 아니야.
어? 열심히 노력하러 걷는 걸 가지고 수고하세요 이카거든. 수고합니다 이카거든. 그 저 그 수고합니다 그런 건 그건 되지만 수고하세요 그런 건 고받으세요 그거 그 악담 중에 큰 악담이야. 응? 그리고 그다음에 애들이 있을 때 코풀 때 뭐 이렇게 해요. 흥해라 그지. 그게 이제 발언이야. 어? 덕담이야. 애들 코푸는데도 그래서 항상 이제 덕담을 해주고 축원을 해주고 복을 빌어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애들 코풀 때 흥해라 일흥자야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그거든. 근데 요새 이제 그만 못 듣잖아 그지요. 애들 코 한 뭐 요새는 코가 맥히고 하면 뭐 코에 여가 빠르 당기는 게 있대. 응? 그가 빠르 당기면서 흥해라 크겠나 그지요. 그래서 손자들 키울 때는 애들 코 풀릴 때는요 코 풀림에서 덕담해 주는 게 그게 흥해라 흥하릉자 흥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 말들도 있어요. 애기 이야기하다 이 새 나온 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까지가 자존심 서푸너치도 안 나가고 달아봐도 근도 없어요. 형체가 없고 모양이 있거든. 달 수도 없지만 달아봐도 달재주가 있어 달아도 근이 없어요. 없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한테 좀 자랑하고 잘 산 척하니라고 나들어가면서 지 키우는 사람. 결국은 지 일거리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일거리. 그렇죠? 청소 안 해놓고 큰 집이면요. 나만 그들랑. 요새는 뭐 참 큰 어른들 집이라고 제사 지내려도요. 요새 민들들요 제사 음식 안 되면 다 해놓고요. 내 어디 서울에요. 천하의 보살, 그 이제 뭐 친정 오빠도 누구 커마 다 아는 사람이지만은요. 그런데 그런 여동생인데 그 신랑이 몇 해 전에 죽었어. 그 제사를 지냈는데요. 아들, 작은 아들, 큰 아들요. 또 작은 아들은 저녁에는 왔더래요. 며느리하고 한 밤 9시 넘어가 10시 가까이 왔더래요. 들어오면서 엄마 배고프다고 밥 차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고 해가지고 푸뜩 해가 차려주고 나니까 밥맛이 그 먹고는 갔다 내일 아침에 온다 그러면 갓뿌리되지 그 집으로. 그러고 너 밥 먹고 갈 걸 말하노 누구 사 먹던가 집에 가가 해먹고 내일 아침에 오면 되지. 그거 그러더래. 그럼 또 만났더니 만미는 오도 안 하더래. 그래 밤새도록 낮에 장사하고 늦게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다 혼자 차려놓고 나있게래요. 9시 대가 한 놈하고 10시 대가 한 놈 왔더래요. 그래. 그렇게 뭐 집에 자도 안 하는 거 뭐 집 방마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데 지 일거리만 장만하는 여자. 그 다음에 죽어마 저거 그지 농가가 상속세가 나오던 동 마던 동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라도 증여세 안 물고 넘겨줘가지고 죽어 난 뒤에 상속세 안 녹으라 하려고 지 재산 다 물려주고 눈치 보고 얻어 쓰는 사람. 응? 그게 전부 3대 불출 중에 하나고 바보들이더래. 그래.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든 탐이 명예욕, 명예, 권력, 이양 이게 전부 욕망에 해당되는 거라. 거기 탐이야. 욕망은 전부 탐. 내는 거. 그다음에 진. 누가 뭐랄까 뭐 불끈불끈 썩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치.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게 그건 무슨 죄가 될 수 있나 그러면 제일 큰 죄야. 탐내는 마음과 썩내는 마음이 좋지 뭐하고 나쁘다 하는 것을 어리석기 때문에 몰라서 저지르게 되는 거야. 그 어리석음은 탐진의 근원이 되고 탐진의 바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세 가지의 참 독이라고 해가 삼독 이런 마음을 붙여가지고 삼독심 있게. 이 삼독심은 사막도에 떨어지는 근본이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탐진치 삼독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영의 사막도, 속단 탐진치야. 속단, 뭘로 빨리 끊어버리자. 탐진치를. 속단 탐진치. 그 다음에는 이제 상문불법성 원활세야. 항상 불법성 삼보를 듣고 배우고 여의지 아니하기가 원이다. 상문불법성. 그럼 불법성을 만나가 뭘 해야 되겠느냐?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영원히 내가 나를 위해가지고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하기 위해가지고 항수제불학. 응? 그래서 영의 사목도 촉단 삼진치 상문 불법성 근수와 근수 개정에 부지런히
부지런히 닦자. 뭐를 개정해? 요걸 사막이라 그래요. 응? 불교의 수행의 근본이 요 사막에 있는 거라. 개.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은 지켜야 되고 선정을 닦아야 되고 응? 그래야 지혜가 열린다. 요걸 사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근수 개정에 근수 부지런히 닦자는 거야. 뭐를 개정에 사막을 부지런히 닦기가 원인데 근수 개정에 항수제불학 항상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가 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태보리심 나도 깨달아가지고 반드시 구경에 가가지고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라. 응? 그 마음 그 생각에서 조금 더 물러섬이 없어야 되고 물러서지 아니하기가 원이다. 불태보리심 불태보리심 그렇게 한 다음에는 부처님도 세웠던 원이야. 결정생안양 결정코 안양국에가 태어나기가 원이다. 그냥 뭐 여러분이 어영부영 하지 말고 결정코 부처님과 같이 나도 죽어가지고 안양국에가 태어나기가 원이다. 안양국은 어디야?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이명이요. 응? 편안한 마 어? 나날이 때때로 이제 자라나는 세계가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안양국이다 그래요. 편안하란 자, 길을 양자. 결정생하냐? 결정생하냐? 결정코 극락세계에 가기가 원이라 해야 돼요. 결정생하냐? 극락에 가면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 뭐하러 극락 가느냐? 극락, 극락가가 즐거움을 누리고 살 바에는 극락 안 가도 돼. 속견아미타 해야 안 되겠네. 속히 빨리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불 부처님을 친견하기가 원이다. 속견아미타. 아미타불 부처님 만나가 뭐 하려고 만나느냐? 법문 듣고 수기 받고 깨달음을 얻고 나가지고 아미타불 부처님과 같이 분신변진찰 하자. 분신변진찰 하자. 티끌같이 많은 세계에 나의 부지를 나투기가 원이다. 에? 분신해가지고 내 분신이 깨달음을 얻어야 분신이 1100억 국토에 동시에 나타나는 거요. 나타나가지고 그 세계의 모든 중생들 다 구제하고 제도하겠어. 분신 변진 잘해가지고 진찰해. 티끌같이 많은 세계에 내 분신을 놔두어가지고 그거 가가서 뭐 할라? 놔두어 가가 뭐 할라냐? 강도 제중생하기가 원이다. 널리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가 원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수경 읽고 열의 십대 발언문 할 때 여기에 있는 열 가지 이 원은 설명에 드러났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 알았으니까 그걸 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결정코 되기를 발언을 하고 열심히 정진을 하고 그러면 이미 모르고 지어놨는 건 몰라서 지었기 때문에 업은 참여하면 소멸이 되고 그걸 참여하지 않고 닭가 있으면 항상 이제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응?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천수경에 편집이 돼가지고 있는 백급적 집제 일념 돈탕진 여하분고처 멸지 무유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개송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개송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의지해가 출가를 했던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열반에 들고 나니까요. 전부 이제 뿔뿔이 흩어져가 빨리 서로 깨닫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흩어져가 나무 밑에나 굴 속에서나 뭐 이제 참 수행을 하는데 어떤 두 비구가 있었어요. 비구가 있었는데 이 두 비구들은 저 인적이 드문 인간 부도처 심심상골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둘이가 힘을 모아가 열심히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어야 육체가 보존되고 이 육체가 있어야 이제 참 육체를 의지해가 도를 닦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 그 여러분들이 내 몸뚱아리지만은 내 몸뚱아리지만은 부모에게 얻을 때에는 잘 쓰기 위해서 얻었는 거예요. 응? 얻었는 거예요. 마음대로 돌리라고 얻은 게 아니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잘만 활용하면 부모님에게 육체 놔주는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최상의 효요. 내 몸뚱아리를 내 마음대로 돌리지 말고. 응? 그래서 우리 불자들에게는 참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 참 시집도 안 갈 수 없어가 갖고
가가지고 또 생활해도 자식도 안 낳을 수 없어서 참 태어나니까 낳았고 낳았으니까 난 죄가 있으니까 길렀고 가르쳐가지고 남은 여 지식이 그들랑 남은 시간만이라도 남은 내 여생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좀 값지게 활용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수행하는 우리 불자들에게는 이 육체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내 몸도 그러지만 도 닦는 기구, 도 닦는 기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장부고 이 육체를 내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줄 모르면은 그건 아무 참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장부는 내 몸뚱아리를 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내가 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장부야. 그래서 우리는 돌 닦을 땐 돌 닦는 기구가 육체야. 그래 기구가 든든해야 이 일의 능률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몸 잘 돌봐가 건강하게 해가지고 건강한 내 몸뚱아리 나를 위해서 도 닦는 기구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장부야. 그거 뭐 하면 안 돼. 그거 뭐 아무 소용 없지. 엄마 짓는 기구밖에 안 돼. 여러분들은 이놈의 앞잡이 노릇하잖아. 먹어 돌락한다고 먹어주지, 입어 돌락한다고 입어주지, 발라 돌락한다고 발라주지, 뭐 찢고 볶아도 할락한다고 잘라도 주고 찢어도 주고 볶아도 주지, 뭐 그런 일 하고 그것도 없지는요. 다 돈도 가잖아. 그러니까도 그래서 이것은 항상 내 몸뚱아리지만은 나를 엎지라고 유혹하는 독사보다 더 무서운 놈이 내 몸뚱아리야. 독사는 내 육체만 상하게 하지만은 이 육체는 지 좋다간 대로 꾸달리댕김이 다 하다 보면은 내 영혼을 좀 먹고 망친 놈이 내 육체야. 그래서 지 해달라 큰 대로만 따라가며 엎지 있는 도구로 활용하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좀 이용해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수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부가 되잖아요. 이게 불교야. 근데 이분들은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지만 부처님의 일찍 가시고 나니까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인생의 일대사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래 열심히 힘을 모아가지고 정진을 해요. 그래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 한 달 양식을 둘이 같이 나가고 구하려고 하면 둘이 다 시간을 뺏기니까 둘이가 약속을 하기를 이번 달에는 내가 가가지고 한 달 먹을 양식을 탁발해 오고 다음 달에는 네가 가가지고 또 한 달 먹을 양식을 탁발하고 그래 둘이가 교대로 한 달에 하루씩 나가가지고 한 달 양식을 탁발해 오기로 하고 이제 참 결심을 하고 약속을 하고 거기서 열심히 정진을 하는데 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차례가 된 스님이 이제 탁발하러 갔어요. 그날 따라서는 탁발이 좀 잘 안 돼요. 어쩐 일인가. 찾아가면 사람이 없기도 하고 뭐 있어도 너무 가난한 집안에 줄 거 없기도 하고 그러 하다 보니 둘이가 한 달 먹을 양식을 구하다 보니까 그만 하루에가 다 갔어요. 그랬지 젤로 올라 그러니까 질이 너무 험하고 험하고 깊은 산 중에 맹수들도 우글거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가 이제 참 다치면 안 되니까 자고 가라고 자꾸 붙들어 쌓아가지고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밤을 새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에 올라갑니다. 도반이 기다릴까 봐. 왜? 길이 험한데 늦게 오다 무슨 뭐 참 난이나 안 당했고 그 참 어려움이나 안 당했나 싶어가 기다릴까 봐 싶어가지고 올라가는 길아 가다 중간쯤 간데 아주 이쁜 아리따운 아가씨가 또 억리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뭘 보마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보다가 나쁜 생각이 머리를 먼저 딱 스쳐가게 돼가 있거든. 근데 이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인간 부도처인데 이런 새벽에 이 골짜기에서 내려오면은 사람이 쉬고 잘 데가 없는데 더구나 여인들이 우리 토굴에 잤는 거 아닌가? 우리 토굴에 잤으면 방은 한칸 보이고 그 내 도반이 아직 젊는데 같이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뚝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당신은 어디서 자고 오느냐? 이래 일어나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는 내 저 산에 나물 뜯으러 왔다가 길을 잃어가 헤매다 보니 불빛이 비치가 찾아가니까 조그마한 단칸방에 스님 한 분이 있어서 거기서 자고 온다. 아유 못된 여자가요. 나면 토굴에 잤으면 자고 왔다더라도 말을 안 해야 됐겠는데
내한테 스님하고 하룻밤 단칸방에서 같이 잤다 그래 마. 근데 딴 사람한테도 안 가겠나? 그럼 딴 사람들이 들으면은 스님들은 말이라 그 뭐 참 뭐 독신으로 혼자 살면서 그래 뭐 참 나쁜 짓도 행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못 잡고 싶어가면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그 자고 온다는 걸 바로 이야기하는데 그만 분해가지고 주먹을 한 대 날렸는데 그거 보면 잠입돼가지고 보면 여자가 보면 쓰러지고 죽어버렸다. 그걸 가짠치 스님이 사람을 죽여놨으니까 일체 중생의 생명은 평등하고 다 일체 중생의 생명은 자기에 있어가지고는 최존체기하고 다 참 소중하다 그랬는데 인간이 사람을 죽였다. 그걸 대충대충 이제 치아놓고 턱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참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는 게 헛살았고 내 인생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 그거든. 그래서 참 여기 올라오다 보니 여자가 하나 왔는데 스님하고 같이 한 방에서 자고 왔다 걔가 그래 나도 모르게 스님 생활이 사이에 폭로될까 봐 그만 붕괴해가 주먹을 놨는데 그 잘못되가 사람을 죽였다. 너는 그래도 참 밤에 무슨 일이 없었나? 이렇게 그런데 그 참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도 부처님 제자로서 열심히 수행하고 청정 계율을 지키고 수행하려고 했는데 캄캄한 참 밤에 심심상고 외딴 집에 여자하고 둘이 있다 보이께라고 막 자석에 끌리듯이 지 먼저 내 먼저 할 것 없이 참 일을 벌리고 말았다. 이래 되거든. 그렇게 자 하나는 이제 참 사본 유래는 음계가 제일 중견데 제일 소중한 음계를 범했고 하나는 대승계 유래는 살계가 제일 중견데 또 살계를 범했다. 이래가지고 큰 업을 짓고 부처님의 계율을 파괴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참 수행을 해가 깨달음을 있겠나. 그래 둘이가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가장 이제 내려왔어요. 토굴 해서 보면 토굴 생활을 파헤치고 둘이가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이 죄를 참회하고 어떻게 이 죄를 소멸시켜야 되겠느냐. 그래 내려왔어요. 내려와가 가장 친한 도반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니까 둘이만 그래 댕기면 너무 이래 괴로워하지 말고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 제정한 이제 참 모든 계율에 대해 가지고 가장 으뜸가는 그래서 이제 참 우발이 존재가 있으니까 선은 가섭 존재에게 교는 아란 존재에게 유런 우발이 존재에게 전했으니까 그 우발이 존재를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참회를 해야 이 업장이 소멸될란가를 여쭈어봐라. 그래 할 수 없이 우발의 존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칭견을 하고 자기네가 잊혔던 거를 낱낱이 말씀을 다 드리고 나니까 뭐 우발의 존재가 고마 붕괴를 하고 고마 화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이 안 계신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큰 중계를 범해놨고 누구를 찾아와가지고 부끄럽게 말이래 참회를 하느냐. 너희들의 그 죄는 천불이 출세를 해도 이제 참 참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당장 끝에 나가고 옷 벗고 넌 부처님 제자관에 나가라고. 그래 쫓겨 나왔어요. 가서도 빼앗기고. 그래 이제 쫓겨 나와가지고 또 괴로워하고 댕기서 댕기다가 볼게 또 한 이제 옛날 도반 스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왜 이래 스님들이 말이라 승복을 벗어 던지고 이래 얄궂은 험로한 옷을 입고 이래 거지그치 말이라 봉두 남발로 이래 돌아다니느냐. 그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한번 깨쳐보고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토굴해서 수행을 하다가 그 이런 일을 저질게 되었다. 그래서 오바리 존재를 찾아가니까 천불이 출세를 해도 우리의 업은 소멸될 수가 없고 용서될 수가 없다 하고 그만 당장 끄대 나가라고 가사를 비끼고 쫓아내가 그래 이래 댕긴다. 아 그러냐. 그렇거든 저 바이살리 지방에 가면 유마일 거사라고 있는데 그분은 부처님 당시에 제가 불자로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유마일 거사가 병이 났을 적에 참 모든 보살님들과 10대 제자들이 다 문병을 가르쳐도 그 법력의 눈리가 찾아가지를 못했으니까 부처님 다음으로서는 참 법력이 뛰어났고 대승불교의 참 상징이니까 그 유마일 거사를 한번 찾아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이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제 유마일 거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찾아온 내력을 쭉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니까 유마일 거사가 그랬냐고. 그까지 제 그거 참 소멸 식으면 되지. 그까지 그 때문에 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고. 두 스님의 그 죄를 내가 몰록 소멸시켜 줄 재미니까 스님들 그 죄를 내 앞에 좀 내놓으시오. 죄는 짓기는 짓고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기는 한데 그거를 몰록 소멸시켜 줄라고 내놓으라 그랬는데 아무리 내놓으려고 찾아봐도 어디에 있는지 내놓으려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마일 거사님,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기도 했고 지었는 죄가 들어가지고 너무 그게 참 억박이 돼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막상 그 죄를 소멸시켜 주려고 내놓으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냐고. 스님들이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벌써 두 스님의 죄를 몰록 소멸시켜가지고 죄는 없는 것이니까 이제 참 괴로워하지 마시오 하는 그 순간에 몰록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두 양반들이 그래 벌떡 일어서가지고 백급의 적집죄가 일념에 돈 탕진 하는구나. 백급 천급 만급을 이루어오면서도 묵은 것 상가같이 쌓인 죄도 한 생각에 몰록 소멸되는구나. 소멸되는 그 모습이 분고추 하니까 마른 풀모덕을 싸다가 넣어놓고 불을 지르니까 형체조차도 없어지듯이 우리의 참 죄도 그와 같이 다 아무로 소멸되고 탕진에 없어지는구나 하고 그래 춤을 너울너울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송을 유마일거사의 진불계라 그래요. 유마일거사가 두 제일 큰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그 두 분들을 깨달음을 얻게 해가지고 참 해탈을 얻게 해준 괴롭고 진불계다 그래. 그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뭐 이런 큰 죄는 안 지어봤잖아 그지요? 안 지어봤는데 그까지 그 소소한 거 마음에 담아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 싫어한 거 금년종월달에 이 대원사에 와가지고 다 몰로 불살라 없애버리고 없을 거 맑고 깨끗한 심기에다가 한량 없는 부처님 가르침을 가득가득히 담아가지고 이제 참 금년에는 그거를 내 한 해의 수행의 양식으로 삼고 열심히 정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